저 하늘 빛나는 혜성처럼이란 친구가 나와요. 실책도 너무 많이 하고 와 이거 정말 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래도 여기 이루스는 여러분 이사 말로의 공을 이루는 안 던져요. 이사 말로면은 지원이 나와가지고 무정의 오재환한테 하나 둘 셋 3진 들어가고 재원이들이 문제죠. 엄청 박병호 다시 LG 일주일만 보냈더라.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1위 팀 SK와 이번 스팬 김지원입니다. 요즘 두산이 두산하지 못해서 슬픈 팬 윤인지라고 합니다. 센터에 있는 게 신기한 NC팬 각보람입니다. 한이닝의 홈런 3개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키움 팬 윤인지입니다. 그 팀 한승현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람님 계신 자리까지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진짜 LG랑 3연전도 하고 득점이 안 나요. 진짜 축구 게임이에요. SK가 5점 이상 낸 게임을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진짜 철벽불편이에요. 새로운 이제 별명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서진용, 김태훈, 하지훈 선수를 이제 서태훈이라고 약간 농구의 그 슬램덩크 비슷한 이름을 지어줬는데 저는 괜찮거든요. 이 선수들이 솔직히 저는 이제 끝까지 시즌 끝까지는 이제 체력 부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SK가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진짜 멋진 활약을 보여주셨던 정영희 선수도 지금 대기 중이고 작년 마무리 신재웅 선수도 대기 중이고 뭐 박희수 선수도 있고 최병용 선수도 있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체력 부담에서는 타 팀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올해의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김광현 선수가 좀 승부는 많이 따랐어요. 이번에 박종훈 선수나 다익성 선수나 문승원 선수에 비해서 그 막 기사 보면은 김광현 선수가 가장 낮다고도 해요.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가 그래도 3점대 방어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5이닝 이상 던져주는 거는 저는 솔직히 1선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이제 많은 야구 팬들이 보셨겠지만 지금 올해 진짜 탈삼진 진짜 잘 적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우는 있지만 김광현 선수도 할 일은 다 해서 따라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훈 선수는 산체스 선수랑 고종욱 선수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체스 선수는 작년에 좀 체력 문제도 있었고 하는데 투구 템포도 그대로 잘 유지를 하면서 체력도 분배를 잘 해가지고 기대하는 만큼 좀 잘 해준 것 같고 고종욱 선수도 솔직히 흔하게 발 빠른 선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센스도 요즘 많이 늘어가지고 되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좀 아쉬운 선수를 꼽자면은 이재원 선수 아닐까 싶습니다. 그 돈의 가치에 아직까지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거는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종욱 선수를 수원에서 꼽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팀 분위기 잘 적응할 수 있지만 제 이번에 올해 이제 온 선수로서는 솔직히 적응한 것도 힘들 텐데 지금 이만큼 타율 올라와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5월 달에 조금 이제 부상이나 이렇게 전력으로 이탈되신 선수들이 많아서 특히 NC에서 이제 다치신 나중 선수가 조금 예, 좀 많이 미안하고 아쉽네요. 되게 SK는 경기하는 스타일을 보고 있으면 일단 저 팀이 왜 1위인지 알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고 특히 수훈 선수를 한 명 꼽자고 하면 역시 고종욱 선수죠. 꼭 굳이 KBO 최초의 상업 트레이드 시기나 해서 데려가실 때 고종욱 선수에 대해서 아직 긁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팀 있을 때 고종욱 선수의 느낌은 약간 야구에 대한 센스? 소위 얘기하는 기큐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싶고요. 리드오프로서의 그런 가치들을 충실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가서 잘 되는 거 보는 거는 기쁜 마음이고요. 기왕 간 선수로 김태경 선수나 박주광 선수도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분께서 말씀해주신 선수 중에서 까먹으신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재훈 선수가 마무리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우한 셋업맨이 확실한 선수가 있었어야 돼요. 네, 그 역할을 해준 선수가 누구냐. 외시퍼에서 외 서쪽을 맡고 있었던 서진용 선수였거든요. 특히 서진용 선수가 올해 이렇게 구속이 올라올지도 몰랐고 안정감 찾고 제구를 잡았다. 솔직히 이제 시즌 전에는 SK 선수들은 팬분들은 이제 많이 물음표를 가지고 계셨죠. 근데 이제 서진용 선수가 7회에 이제 나오셔서 믿음을 보이셨고 뭐 김태훈 선수도 작년에 보여준 모습을 불펜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마무리 때보다는 더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하재훈 선수가 솔직히 마무리에 그래서 장착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서진용 선수의 공도 어느 정도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서진용 선수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직구는 되게 좋은데 변화가 밋밋하다 너무 구종이 단조롭다는 말이 많았는데 오프시즌에 사실 어떻게 연습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 변화가 그렇게도 못 맞는다는데 변화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구의 셋업맨이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위치인데 그거를 지금 잘 맡아주고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선발이 내려간 후에 한 이닝에서 두 이닝 정도를 그 투수가 삭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저런 성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원래 손혁 코치님 말 들어보면은 홈에 되게 무리가 많이 가는 폼이어서 여름에 지칠 거라고 많이 이제 예상을 많이 했던 선수였어요. 근데 올해 이제 투구 폼을 약간 들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초반에는 좀 구속이 안 나와서 본인은 좀 내심 불안했다고는 하셨는데 근데 타자들이 이제 헛스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이제 자신감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시퍼에서 이제 SK에서 이제 외반 남았었는데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작년에 김태훈 선수가 워낙 잘 던졌고 박종훈 선수는 이제 SK에서 없어서 안 될 선발이 됐으니까 두 선수의 이제 활약이 서진용 선수의 이제 포텐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가 1위 팀을 평가하겠습니까? 작년에 힘반의 빅볼로서 본인들의 그 성과를 이뤄냈다면 올해는 윤재열 감독만의 스몰볼 스타일로 그 결과를 이뤄내고 있는 거고 아쉬운 거는 그냥 타선 침체인데 저희랑 달라서 올라가시겠죠. 뭐. 저희는 진짜 아예 답이 없어 보여서 근데 SK는 뭐 작년에 그렇게 홈런도 쳐봤던 팀이고 또 원래 작년에도 항상 나왔던 얘기였어요. 홈런이 안 나오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그냥 본인도의 영향도 있고 하지만 투수력이 좋기 때문에 흐름은 무거운 흐름이네요. 많은 팬들이 이재원 선수 많이 요즘 많이 언급이 되죠. 예, 이재원 선수가 작년에 69억이라는 거액의 FA로 SK에 남으셨고 무옵션이라는 게 참 많은 위험 요소였죠. 지금 그게 약간 터질까 말까 한 상태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솔직히 이재원 선수가 없었으면 지금의 SK 5선발이 완성이 전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팬분들도 작년에 이재원 선수가 보여주셨던 활약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좀 이제 욕은 하지 마시고 좋게 봐주셔서 응원 조금만 더 해주시면은 시즌 끝나고 이제 평가에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재원 선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5월에는 저는 두산을 생각나는 선수는 프랭코프밖에 없어요. 근데 뭐 며칠 전에 또 다시 내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고 이게 원래 캐치들이 좀 힘들잖아요. 원래 좀 챙길 것도 많고 근데 오재원 선수가 영 타율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선수만 조금 올라와도 이게 지금 여기 두산 팬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는 건데 점수로 보면 그 점을 보면 근데 원래 두산은 잘하잖아요. 솔직히 걱정 안 해요. 저는 다 팀인데 내가 걱정을 안 해. 아니 이 팀 걱정 안 해. 재원이들이 문제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데 신나라고 재원이들이 주장이에요. 와 주장이고 재원이들이 힘들고 내가 재원이들이 이번에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름이 비슷한 재원 말고 제 이름 오재일 선수는 볼 때마다 오재일 선수는 안 다치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경기에서 상대 타자로 만나면 걸어라 다른 사람 저절로 드는 걸로 봐서는 오재일 선수가 이제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저는 사실 두산 야구도 꽤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이었어. 사실 저는 두산도 약간은 뭐지 경각심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이라던가 아니면 타팀 입장에서 그냥 잘하고 오랫동안 상위권에 있으니까 별명이 많이 있잖아요. 뭐 허슬드라던가 파수분 야구단인데 사실 면면이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박치국 선수가 되게 많이 등판을 해서 사실 이번 시즌에 되게 못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계속 말했던 한겁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해서 결국 올해 한겁주도 터졌어요. 그래서 막상 지금 주장 불펜 경우 보면 배영수랑 권혁수는 사실 이 팀 불펜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 팀 불펜 뎁스는 생각보다 되게 얇다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사실 박건우 선수가 요즘 타율 자체는 좋은데 약간 득점권에서 아쉽다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정수빈 선수는 사실 잘하는 건 맞지만 사실 내년에 올해 FA가 될 수도 있잖아요. FA는 사실 어디로 떠날지 모르는 선수니까 부상자도 많고 최주환 선수도 아직은 못 올라가고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면 유동적인 경기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옛날 삼성처럼 팀 자체의 뎁스나 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뭔가 할 게 없었단 말이야. 너 나가? 너 해? 하면 얘가 해요. 신기해요. 김지호도 젊었는데 한 6할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이제는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여기 키스톤 사실 나이가 되게 많거든요. 플랜을 이제 세워나가는 게 아닌가. 잘할 거예요. 플랜을 세우면 잘할 건데 아직까지 그 플랜의 방향성은 안 잡은 것 같아요. 부산 입장에서 이제 감독님이 이래야 될 시기네요. 이제는 부산 감독님이 두산은 워낙 잘 육성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같이 육성 잘하는 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위기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극복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대에 올라가는 순간이 점점 쬐깍쬐깍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기가 사실 지금보다 더 잘 키우면 저희 진짜 16패 할 것 같아서
이제 최주환 선수가 이제 복귀를 준비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과연 최주환 선수가 들어와서 들어갈 타선이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헤르난데스도 지금 솔직히 뺄 수가 없는 타선이에요. 지금 포메이션을 유지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저는 이제 최주환 선수의 활용을 어떻게 할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오히려 최주환 선수 오자마자 좀 2루에 넣을 것 같아요. 두산 야구부님은 알겠지만 지금 2루가 안 계세요. 사실 최주환 선수가 수비를 좀 못한다고 해도 그 정도 타격이면 사실 수비 평범하기만 해도 돼요. 진짜 2루수가 3할 넘게 치고 발도 빠르고 애가 좀 바짝바짝하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최주환이면 바로 2루 자리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승윤님이랑 비슷한 생각인 게 최주환 선수가 만약에 복귀를 하면 바로 저도 넣을 것 같아요. 지금 이우찬 선수를 보면 수비도 수비지만 수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타격도 지금 안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득점권 상황에서도 정말 말아먹은 경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우찬 선수를 쓰기보다는 최주환 선수를 쓸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달 모습을 보면 진짜 두산답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게 수비를 가장 잘한 팀 중에 하나였는데 실책도 너무 많이 하고 정말 와 이거 정말 두산 팬으로서 이건 정말 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점에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 허경민이나 뭐 김재호 선수도 워낙 수비로 유명한 선수들이었는데 그 심지어 그 선수들마저 실책을 하고 유지혁 선수도 실책을 하고 정말 실책을 너무 많이 했던 달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야구 투수 노름이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발 투수들은 되게 지금 잘해줬어요. 정말 잘해주고 그만큼 이제 타자들이 잘 못해줬고 특히나 이제 타율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득점권 상황을 잘 못 살렸다는 게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고 정수빈이랑 페르난데스 선수 부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수빈 선수도 정말 안타깝게 부상을 당해서 좀 길게 못 나왔고 그리고 페르난데스 선수도 이제 손등 맞아가지고 중간에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상 최주환 선수 이후로도 좀 부상에 대한 이런 게 좀 이제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주 선수랑 박치국 선수 이제 혹사를 당한 느낌이랄까? 지금 사실 이영하 선수도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최근 투구수가 115개까지 올라갔는데 이 어린 선수를 이렇게까지 많이 써야 되나? 지금 남은 경기가 몇 경기인데 그리고 정수빈 선수가 지금 KT전에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복귀 전이 이렇게 썩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수빈 선수가 아직 이제 2군에서 좀 더 몸 관리를 하고 좀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좀 아까 함덕주 선수, 박지욱 선수 말을 했지만 권혁 선수랑 배영 선수가 그나마 잘 메꿔주고 있는 것 같아서 2위 자리를 계속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친스키 너무 잘합니다. 미쳤죠? 아직 네, 유친스키 선수 보고 있으면 못 칠 것 같고요. 실제로도 못 쳐서 좋았고요. 드디어 선발 생겼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 만능인 투수인 것 같아요. 진짜 직구도 151까지 나오고 그리고 변화구 종류도 되게 많고 그리고 특히나 가장 부러운 게 이닝 소화 능력. 땅볼 유도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맞아요. 이제 투수들 루친스키 자체도 이제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저는 루친스키 말고도 구창모 선수도 앞으로 쭉 지켜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두 투수가 되게 든든해서 NC는 쭉 지켜봐야 할 팀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돼요. 긁히는 날만 긁혀요.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구창모 선수가 이전까진 포수 선수가 네임밸류가 떨어졌었잖아요. 정범호 선수도 있었고 김영주 선수도 있었고 근데 양의지 선수와 만난 구창모는 저는 다를 거라 봐요. 이번에 경기로 봐서는 아직은 판단 못 내리고 일단 이번 시즌은 끝나봐야 할 것 같아요. 정호 선수 한 시즌 돌려보고 판단 시즌 돌려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NC의 이번 달은 로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럼요. 양의지 선수 빠진 부분 이런저런 타선은 사실 부산에서 부상 얘기가 나왔었지만 NC도 만만치 않게 지금 부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뭐 나성범 선수라든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타선에 중심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오천희 선수 빠지고 이현재 빠지고 강승희 선수 빠지고 정말 작년 저희 팀 보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다 아픈데 보통 낸 점수를 안 내냐라고 하면 점수가 영 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다 베터코트의 훈련과 노진혁 검사님의 활약. 네, 참고로 말하면 노진혁 선수가 지금 5월 달에 일주일에서 6경기를 하면 한 경기를 제외하고 전부 다 쳤어요. 그 선수는 확실히 칭찬받아야 돼요. 무조건 5월 달에는.
보통 시즌 도중에 응을 안 바꿔주거든요. 근데 봐봐요. 구단에서 바꿔주잖아요. 그 선수는 확실히 바꿔줘야 돼요. 아, 뿌듯해. 요시엽 선수가 다른 시즌보다 특별히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라 묻혀있던 거예요. 김경무 감독님이 원래 쓰던 선수를 계속 쓰는 게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손시현 선수가 이제 계속 그 자리에 지켰기 때문에 거의 노시현 선수 쓸 일이 없었는데 손시현 선수가 이제 2년 계약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쓰다 보니 이게 좀 뒤에 활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팀이 아마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 공구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을걸요? 진짜 왜 이렇게 잘 뛰는지 모르겠어요. 잘 치는지. 타팀 타율 안 나올 때 우리가 왜 이걸 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네요. 보면서. 저는 솔직히 NC가 4월에 박민호 선수가 부상일 때는 이상호 선수가 메꿔줬잖아요. 5월에 부상은 전 나성범 선수의 부상은 김태진 선수 전 빼고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선수도 노진혁 선수랑 비슷한 케이스였는지 좀 그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게 크게 활약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리가 비니까 기회를 준 거고 기회를 준 걸 자기가 잘 살린 거죠. 이때까지 노력을 해온 게 그게 빛이 난 거죠. 김태진 선수를 지금 보면 조금 더 일찍 좀 기회를 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요. 지금 김태진 선수도 인터뷰 할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박민호 선수가 지금 잘 이끌어서 했다고 하고 있고 다른 팀들도 뭐 국대 뭐 이루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뭐 살짝 뭐 그냥 말하면 깔죽거리는 그런 일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지켜보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5월 한 달만 보면 아 완전 보석이에요 이 선수가 진짜 타율도 좋고 10개 구단 중에서 최연소 그거 팀장 캡틴이에요. 캡틴인데 너무 잘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는 선배들 이렇게 힘나게 해주고 아래 애들은 되게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더 나오게 해주고 거기다 본인이 뭐 말하는 것도 차라리 초반에 아파서 못 나온 게 나는 더 다행인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긍정적으로 잘 웃기도 하고 근데 5월은 뭐 노건사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박민호 선수를 절대 뺄 수가 없어요. 5월은 진짜 그 앞에 컨텐츠에 저희가 잇몸 다이너스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신경 다이너스예요. 지금 잇몸도 아니에요. 잇몸이 다 헐었어. 여기 다 헐었어 지금 애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옮겨줬어요. 이 팀 선수들이 정말 그건 고맙고요. 고마운데 진짜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말하지만 구단한테 할 말이 있는 게 제발 좀 제발 메디컬 리프트를 조금 빨리 알려주면 좋겠다. 저희가 언제 하냐면 다음 경기 때 라인업이 뜨고 나서 이 선수가 왜 안 나왔지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저희 알려줘요. 이 선수가 뭐 어디가 아프다, 이 선수가 지금 뭐 컨디션이 안 좋다. 양의지 선수는 아직까지도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데 계속 1군에 있어요.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며칠 전에는 분명 나 얘기를 했어요. 구단에서 아, 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메디컬 리포트라고 하니 이제 잘 알려주겠다. 그 말 한 지 지금 며칠 지났다고 지금 다시 또 바로 이렇게 안 나온 거 보니까 제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좀 빨리 내주세요. 제발. 저희가 안 내려가는 것도 안 내려가는 건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려갈 실력이에요. 못 내려가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 1위부터 여기 4위까지는 다 인정하시겠지만 여기까지 실력이고요. 여기서부터 눈이에요. 이제 여기서 누가 이 아래 팀끼리에서 누가 또 상대 전적이 좋을까. 이제 여기 몇 팀한테 아래 팀이 잡히고 이 아래 팀 상태계에서 누가 포식자가 될 것인가. 이게 이 자리 문제. 항상 원래 우리가 그랬어요. 그 자리가. 요즘 박병호 선수가 거의 진짜 빵을 타고 내려가지고 어제 잘 쳤는데? 어제 잘 쳤는데? 드디어 홈런. 어떤 분이 장난으로 박병호 다시 LG 일주일만 보냈다가 보내줘. 돈이 많은 팀이 아니니까 그 돈에 대해서 잘 쓰는 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꼭 외인한테 너 네임드 있네? 그 누구 말이야? 그 2년 연속 20홈런 쳤네? 누구처럼? 그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얘 보고 얘 KBO에서 좀 활발하네? 하면 그 친구를 데려오는 거니까 주로 보는 게 볼삼비 쪽인 이 친구들은 파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뛰는 타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떨어지는 볼 위닝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강하게 던지고 강하게 치는 걸로 주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센지 선수도 사실 싸잖아요. 작년에도 엄청 싸게 되더라고. 이런 거 보면 돈을 잘 쓰는 팀이고 진정한 샌딩 클럽이면서도 계속 선수가 나오고 로스터가 정말 어리고 선발 투수나 나수진이나 계속 강정호 뒤에 누가 나올까 했는데 김하성이라는 선수가 나오고 이루수 서원장 탁친 뒤에 어떡하지 했더니 솔직히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저 하늘 빛나는 혜성처럼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저는 키움은 앞으로도 몇 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그냥 이쯤에서 계속 놀 것 같아요.
일단 다음 달에 이 자리나 이 자리 노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더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물론 저희 현관 투수도 잘 해주고 있고 저희 불펜들도 오이김 대신 이 대신 이봉이라고 이경준 선수, 윤동준 선수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 기록만 놓고 봤을 때 5월 한 달 전체를 통틀어서 5점 이하로 점수를 냈는데 이긴 경기가 한 경기인가 두 경기인가 밖에 없어요, 제 기억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조에 계신 팀분들 특히 저희가 좀 득점으로 폭격을 하는 경향이 약간 있는데요. 폭격을 하는 경기들은 이기는데 폭격을 못하는 경기는 져요. 그게 결국엔 위닝 시리즈를 8번 하면서도 수입을 한 번도 못했던 이유고 갑자기 수입을 당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갑자기 수입을 당한 뒤에 수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득점을 퐁당퐁당 있고 그러다 보니까 4원 타자 박병호 선수가 9경기 동안 안타 하나씩이다. 그 기간 동안 팀의 득점 창출력이 싹 죽으면서 연패를 내려가고 그게 다시 또 한인이의 홈런을 3번 치니까 올라오고 하는 이 빡을 타는 이게 조금 플러츄에이션이 줄지 않으면 조금 올해 더 높이를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5월 한 달만 살펴보면 박병호 선수가 비록 부진하긴 했지만 박병호 선수의 그 부진을 박동원 선수랑 샌즈 선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불빴다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승우 선수가 지금 구단 최연소 완봉승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되게 이승우 선수를 쭉 멀리 지켜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김동준 선수 선발, 롱릴리프, 구원, 셋업 다 하는 선수인데 정말 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선수가 혹사당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슬슬 좀 걱정이 돼요. 저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래서 무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키움 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주전 포수가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 보여요. 박동원과 이지영이면은 진짜 어느 팀 가도 참 부러운 포수진을 가지고 있어요. 던져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던지면 알아서 따다닥 해주실 것 같아요. 리드도 그렇고 자신감 있어. 네 자신감도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대 타자가 다 얘기해드릴 때 자신감 없어. 던지면 치네 뭐 됐다 별로 저희 걱정 안 하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존재력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줬던 것처럼 다음 달에 잘 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방금까지 쭉 들으셨죠? 여기 SK 문제, 부산 문제, NC 문제, 팀 문제 이렇게 딱 4개 들었죠? 이 4개 문제점 합치면 딱 저희 팀 문제예요. 잘 보세요. 파선 안 터지죠? 불펜 무난하죠? 부상도 있어요. 저희 교세 부상이잖아요. 여기 저희 4번 터져 못한댔죠? 저희 4번이 없어요. 딱 4개 합치면 저희 팀이에요. 유일하게 자랑하는 게 저희 신인왕 나올 것 같아요. 김태진 선수 신인 요건이거든요. 두 선수 계속 이렇게 받을 것 같고 삼성의 원태인 선수, LG 정우영 이렇게 세 명이 아마 경쟁할 것 같은데 아 진짜 누가 보면 진짜 휘문구 1학년들이랑 나고 있는 신경에서 수비가 불안했잖아요. 약간 이규찬 선수 어제 보니까 수비 불안하다고. 박민호 선수 사실 수비가 되게 좋다고 정평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김성현 선수도 이루 볼 때 뭐 수비 잘하시는 것 같고 여기도 사실 이루 구멍이잖아요. 그래도 여기 이루수들은 여러분 2사 만루에 공을 2루로는 안 던져요. 이게 장면 넣어보세요. 공을 2사 만루면 1루로 던지지 공을 2사 만루에 2루로는 안 던져요. 자기 앞으로 딴 볼이 왔어요. 그럼 어디에 던지겠어요? 1루에 던져야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누가 이걸 2루에 던져? 이건 감독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얘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타자가 이대호 선수였어요. 근데 타자가 주장이 이대호 선수였으니까 이 말이 안 돼. 주자가 말도 안 되게 빨라. 주자가 박해밀이래. 그럼 이해가 되죠. 아 불안했구나.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 팀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력 안 배도 안 배고 뎁스도 뎁스로 다 맞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되니까 공을 잡아야 되는 친구가 공을 못 잡고 던져야 되는 애가 못 던지고 쳐야 되는 애가 못 쳐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거 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 안 돼요. 네, 저는 좀 LG 수비가 불안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23일 직관을 갔다 왔는데 네. 보통 투수 교체 타이밍이면은 막 이렇게 받고 연습하고 어깨 네. 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참 신기하게 LG 선수들은 내야에 이렇게 쭉 모여있고 외야에 쭉 모여서 네.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에이 이번에 힘들어서 그러겠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해 투수 교체하는데도 또 그러고 있어요. 보여주는 걸 팬들한테 나 우리 뭐 하려고 한다? 아니야 우리 주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아야 우리 해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 드는 게 근데 저 팀은 내야가 편편한 편이 아닌데 왜 선수들이 저러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죠. 나 오늘 실직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신기한 게 조셉 선수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가 통이에요. 야 나 오늘 실직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냥 딱 와가지고 지원이가 괜찮아 임마 나 실직 많이 했어 이제 내일도 추적인데 뭐 이제 이러고 가는 거.
4월만 봤을 때 오지환 선수가 되게 잘했거든요. 맞아. 와, 이제 오지환이 이제 살아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왜 다시 이제 오지환이 다시 경기를 안 좋은 쪽으로 지배를 하기 시작했는지 실책을 또 다시 엄청 시작하고 있고. 아,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 고우석 선수랑 정우영 선수를 생각을 하면 정우영 선수가 계속 혹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사만 당하지 않으면 LG의 든든한 그래도 선발이 될 것 같고 고우석 선수도 이제 마무리로 바꾼 이후로 잘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조셉 얘기도 나왔지만 그래도 김용희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막 그렇게 너무 깎아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5위예요. 그래도 이유가 안 깎아내려. 김용희가 타자 중에 제일 잘 치고요. 정우영은 너무 고맙고요. 고우석은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잘해준 선수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5위예요. 추수진은 되게 감사해요. 지금 심정 답대고 9점을 내주면 10점을 쳐서 이기면 되더라고. 반대로 우리가 6점밖에 못 뽑으면 한 점도 안 주면 돼요. 근데 어쨌든 상대보다 하나는 높아요. 그 하나가 높을 수 있는 힘 여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LG와 SK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득점권 타율이에요. 맞아요. SK는 득점권에서 어떻게든 치든 스키즈를 치든 어떻게든 1점을 꺼내는 능력이 있어요. 1사 말로면 강남이가 나와서 첫 거 안 치고 두 번째 거 바깥쪽으로 흘려보냈다가 세 번째 거 뒤에 끌어당겨가지고 유격 상풀해가지고 자 5, 4, 3, 네 다음 이닝 잘루말루 이러고 넘어가고 아니면 이제 2사 말로면 지환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무적의 LG 오지환 한다 갑자기 하나 둘 셋 3진 들어가시고요 이제 이러더라고. 김현수는 1사 1, 2루 쯤에 나와가지고 되게 열심히 뻥 쳐가지고 헬멧 잡고 열심히 뛴 척하는데 막상 되게 얕은 플라이 있죠. 우익수 플라이 잡아가지고 이루자 뛰지도 못해요. 아 그리고 오지환 선수 아까 얘기했죠. 5월에만 실책 4개거든요. 코치진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오지환 선수는 수비 자체는 사실 잘해요. 이 친구가 타격은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공을 못 본 선수는 아니에요. 선구하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여기로 오네를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이 배트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늦어서. 근데 4월에 항상 아시죠? 여러분 LG는 4월까지는 어느 팀보다 강합니다. 승패 마진이 막 플러스 7, 플러스 8이래요. 그럼 되게 여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백승현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오지환은 안 써요. 그러니까 오지환만 써요. 계속. 1회 신문자가 있는데 정주영만 계속 써요. 김현수만 계속 주구장창 써요. 작년에 그러다 김현수가 중간에 딱 한번 나갔죠? 그리고 바로 쭉 떨어졌잖아요. 체력 관리라는 걸 아직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불안해. 팬덤도 극성이고 크고 해서 뭐 조금만 못하면 와가지고 야 이 새끼 뭐하는 거야 이러니까 불안하죠. 코치 입장에서는 성적보다 사실 중요한 게 관리잖아요. 실력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LG가 왜 4월과 5월과 이렇게 차이 컸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토록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 저희가 분명 시즌 초반에 되게 좋았어요 진짜. 근데 4월 초에 처음 KBO에 미세먼지 지소 나오고 우주 그렇게 비가 오는데 지소도 안 하고 그때 이후로 완전 잠을 잃거든요 이렇게 LG가. 그 가만히 쉽게 살펴보니까 LG도 4월까지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어요. 했는데 솔직히 LG와 두산의 팬덤은 진짜 커요. 근데 이 어린이날 덕에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충격이. 정우영 선수만 안타깝다. 5월에 LG는 조심스럽게 이 자리를 유지하거나 한 자리 정도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SK 팬분들이 순위에 연연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작년 SK는 진짜 역대급으로 14게임 반 차이를 뒤집고 우승한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SK 팬분들이 1위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말고 2위에서도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당장 작년에 저는 한 8월쯤으로 승부처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정영희 선수하고 신재영 선수하고 모든 불펜진이 오고 이제 타석에서는 김강민 선수하고 정희윤 선수가 복귀하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 6월에 떨어지셔도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팀들이 다 승부에 연연해 하긴 하지만 되게 그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분명히 두산의 성적으로 인해서 이제 끌어모은 팬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두산이 잘하니까. 근데 만약에 불펜은 운용을 이런 식으로 계속 5월달처럼 하면은 저는 3위까지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1위를 잠깐 할 수도 있어요. 저번 SK 그때 두 번 다 이겨가지고 잠깐 1위에 앉아 있었는데 잠깐은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러한 운용식으로는. 부상 고전의 법칙 들어봤어요? 저희 NC가 누가 돌아올 거야 기대하고 있으면 돌아와요? 또 나가요 누가? 이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6월 달에 뭐 돌아설 수도 많거든요 지금? 돌아설 수도 많고
저희 임창민 선수도 이제 6월달에 지금 복귀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순위 안 말하려고요. 그냥 제발 다치지만 마라. 그냥 선수들도 좀 제발 순위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자기 몸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전 센터면 뭐 그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불펜 롤 정리만 조금 해주고 타선의 플락츄에이션만 줄어들면 저희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올라가야 하는 팀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 여기. 아니 얘도 내고 얘도 내고 그럼 도대체 센터는 누가 하죠? 다 센터 하기 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저희 전력 자체가 저희 시즌에 분류했을 때 5강에 들어가는 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봄에 이렇게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내려가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올라올 팀이 안 보여서 문제지 내려갈 것 같은데, 개인적 생각할 때 올라올 거면 이왕이면 KT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KT가 거의 LG 선수가 많거든요. 그래도 가서 옛날 추억이라도 좀 이렇게 되살릴 수 있게 저희는 5위 지켜주면 정말 고맙고, 올라가겠답시고 막 뭐 미리에서 막 정우영 불려쓰고 고우석 같이 선발로 돌렸다가 뭐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잘 야구해서 2028년 정도에 우승 한번 내려봅시다. 그때쯤 되면 솔직히 우승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레시팬 여러분 다 아시죠? 마침내 아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우승으로 넘기는 겁니다. 잠시 계속 채우는 거 하나는 자신 있는 우리 팬들이잖아요. 자랑스럽게 LG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여러분과 LG의 자랑이 예. 야구팬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악플 금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